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저는 오늘 냉장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캠핑에 굳이 냉장고까지 필요해?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굳이 카투어 KP25를 사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캠핑에 굳이 냉장고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에 굳이 냉장고가 필요해? 네, 오토캠핑을 하신다면 말이죠. 냉장고의 주된 역할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름에 바다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캠핑장에 도착했으나 입실 시간이 안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 차를 대고 입실 시간까지 바다에서 해루질을 하면서 놀다 왔습니다. 문제는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아이스쿨러가 다 녹아서 소고기가 상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박할 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자 소고기 상한값으로 살 수 있는 냉장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캠핑용 냉장고는 50만원 이상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냉장고가 바로 카투어 ET50. 깔끔한 크림색에 냉장, 냉동으로도 구획을 나눌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소고기 값으로 냉장고를 살 수 있으면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캠핑에서도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되셨죠? 굳이 KP25를 사야 하는 이유, KC 인증의 초초초 가성비!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냉장고를 안 가지고 다니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피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맥시멀리스트인 제게 이렇게 큰 냉장고는 2박 3일이나 단체 캠핑할 때 빼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부피도 너무 컸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카투어 KP25. 어깨끈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녀서 이동이 편하고, 처음에는 스트랩을 체결을 해서 주지 않아요. 근데 체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풀어서 보여드리면 또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클 있지 않습니까? 버클에 한번 껴주고 또 위에 한번 이런 식으로 껴주고 딱 당겨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길이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 스트랩에 이렇게 고무 패킹 같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 어깨가 너무 베기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고무 패킹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색상, 카키와 샌드, 그리고 블랙까지 출시되면서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게도 약 10kg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에 크기도 적당해서 부담 없이 들고 다니기에 좋았습니다. 25리터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들어가는 양에 놀랐습니다. 2리터 물병이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 정도 보시면은 대략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리터 물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둘을 넣는데 이 사이가 좀 남네요. 2리터 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쉽지 않다. 사이가 남아서 효율적으로 2리터 물병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6병이 들어갔고요.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고, 이거 닫히나 볼게요. 네, 잘 닫힙니다. 자, 물병을 세워서는 닫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냉장고에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청양고추 있고요. 소스, 스테이크 소스랑 버터. 자,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을 위한 사랑. 하지마 이 X야! 온도 조절은 영하 18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집에서 전원을 꼽아서 시원하게 유지했다가 차량에서는 차량용 12V로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상의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차량의 전원을 끄면 냉장고도, 전원이 내려가서 냉장고도 꺼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전용 배터리 혹은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돌려놓으면 되니 괜찮더라고요. 아,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냉장 냉동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부족했으나 그건 용량의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냉장고에 달린 맥주 따개가 있으나 그 아래가 바로 컴프레셔 구멍이 있어서 맥주를 흘리면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주 따개가 다른 부분에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투어의 KP25는 병 따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 바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안 좋네. 이거 물 다 튀네.
여기서 맥주를 이렇게 어저께 따봤더니 이쪽으로 이 맥주가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맥주가 무조건 흐르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조심히 따라도 조금씩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우후분은 조금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다른 위치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지만 이런 아쉬운 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10만원대의 금액대와 AS까지 가능한 제품이라는 점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 한창 말이 많은 KC 인증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USB 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급할 때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USB 꽂아가지고 핸드폰을 충전하든지 조명을 충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깜빡하고 이 캠핑 가거나 이럴 때 충전하는 기계를 안 가져가고 USB 그 선만 가져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간단하게 여기서 랜턴을 충전한다든지 핸드폰을 충전한다든지 그러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USB 포트 하나 있다는 거, 이런 거 심플하게 아주 5V 2.4A 이런 식으로 61%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9분 1시간 안에 충전, 40%가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충전이 되는 겁니다. 1시간에 40%면은 뭐 땡큐죠. 일반 고속 충전기 말고 일반 충전기랑 거의 비슷한 속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 또 역대급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캠핑뿐 아니라 피크닉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냉장고 하나씩 들여놓으시는 게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 가지고 다니기 너무 편하고 가볍고 사이즈도 좋고 성능까지 뛰어난 카투어의 새로운 냉장고 KP25였습니다. 캠핑 냉장고 고민하시면 KP25 강력히 추천드리니까 이걸로 사세요. 자, 그럼 여름 캠핑에서 꼭 필요한 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 KP25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